AI 기반 고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뉴스와 공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의 2분기 영업이익이 240억 원으로 집계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노시스가 보통주 한 주당 4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이 87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아에 대해서 관성적 피크아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생명이 또 다시 전자에 자사주 매입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의 단일 주주는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인데 삼성생명은 이제 올 상반기에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주식 계속 매도했는데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계약자들이 납입한 돈을 갖고 자산을 증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재테크 주식 거래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도 사실은 좀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계속 매도했다 이렇게 뭐 당연히 밝힐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다만 삼성생명의 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더 내부 상황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이제 그 거래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비교적 계속 매도로 일관하다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 장마감하고 삼성전자 공시를 냈는데 87억 원이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이 이제 주목됩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그 삼성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한 7월 14일부터 계속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6천 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6만 원까지 올라간 계기가 됐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왜 매수로 돌아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랑설레 해석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성장주에 대해서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일관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고 그 전망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왜 인플레이션이 전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됐느냐라는 그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7월 14일과 15일에 걸쳐 가지고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CPI 지수는 이제 9.1%를 찍으면서 되게 비관적이었죠. 근데 그 다음 날 나온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전월 동기 대비 좀 내려앉았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도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확산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에 대한 주식을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보름 정도 계속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갔는데요. 그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삼성전자를 둘러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그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통 이제 인텔 법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텔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한국도 역시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주의 오스틴과 테일러시에 막대한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그 공정을 짓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 한 25% 정도 세액 공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전망은 무엇이 있냐면은 중국이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서 치4라고 해서 미국 그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을 갖다 엮어서 그 동맹을 갖다가 주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관영 중국의 관영 언론 이제 황고시보의 이제 영문판입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연일 사설과 기사로 이제 이 치4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드 사태를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에게 그 어떤 보복을 취할지 그 우려되는 요소인데 중국의 우려를 갖다 우리가 그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국과 홍콩을 묶어가지고 한국에서 수출한 반도체의 60%가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당 무시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치4 동맹을 우리가 불참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 어떤 식으로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치4 동맹에 가입할 것이냐,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돌아섰고 삼성생명도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지만 아까 말씀 두 개의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기아와 현대차 뭐 호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강세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은 다 긍정적인 입장들인데 신한금투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놨네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신한금투의 평가에 따르면은 지난 6번 분기 중에서 4번 분기에 걸쳐서 기아차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냈지만 여전히 사실은 실적은 좀 지나고 나면은 훼손이 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신금투를 비롯해서 하나증권이나 현대차증권이나 기아차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이제 견해를 표력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사실은 우리 현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매출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사드 사태를 말씀드렸지만 사드 사태 때문에 현대차그룹, 현대차랑 기아차가 또 많은 손실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현대차가 이번 분기 장전 실적이긴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이유는 무엇이면 그걸 상세하고 남는, 그러니까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호황을 이뤘습니다. 호황을 이룬 것이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꾸준한 이제 품질 향상을 말미암아서 기아차, 현대차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기아차를 살 때 그 주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닛산도 있고 무슨 뭐 혼다도 있는데 너는 기아차 왜 사니? 아, 기아차 왜 샀다라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은 어떤 식으로 규결되느냐? 딜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확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그대로 이제 기아차의 영업이익으로 규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아차 영업이익이 10% 넘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요. 그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과연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기아차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차의 차별점 또 하나 무엇이냐면은 현대차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 무엇이냐면 현대차 그룹의 주요 그룹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편이 안 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순환출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환출자는 여전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순환출자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기아차는 순환출자 해소해서 사실은 이제 벗어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출자를 해소할지는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는 뭐 정의선 회장이 결정하겠지만 해소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지라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하게 관여할 것이고 기아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다. 이 때문에 기아차가 사실 현대차보다는 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사실은 2분기 잠정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3분기에도 좋다면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낸다면 아까 말씀드린 6번에 걸쳐서 4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냈지만 사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고 그렇다면 기아차가 한 번 더 주가가 점프할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기아차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기아차의 주가가 미래 가치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